안녕하세요. 열심히 육아하는 아빠들의 대표주자 에듀팍팍입니다. 원장입니다. 제 주변 분들에게 열심히 육아하는 아빠들의 대표주자라는 인사말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모니터링 해달라 부탁을 드렸더니 이거 괜찮다고 재미있다고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라이크 영어가 이 국제학교 입시로 꽤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인가 6개 국제학교들은 물론이고 해외의 국제학교들 그리고 그런 국제학교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IB 프로그램이나 맵 테스트 또는 뭐 AP나 SAT 테스트에서도 저희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들어간 국제학교들의 그런 만족도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이 라이크 영어를 통해서만 에듀파파 채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짜 찐 정보 되겠지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라이크 영어를 통해서 국제학교에 합격했던 아이들과 이런 학부모님들, 이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전화나 또 지금 수업을 나오는 아이들에게 설문을 직접 한번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이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5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교에 대한 어떤 가성비, 이런 등록금 대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은 무엇이 정말 좋다고 하는지. 세 번째로는 국제학교 공부는 수월한지. 그리고 네 번째, 학교의 명학 분위기는 어떠한지.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합격을 해서 학교를 다녀보니까 이런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이나 또 합격하고 난 뒤에 무엇을 더 챙겼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런 다섯 가지 요소들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의 가성비. 아시다시피 국제학교 등록금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이 등록금을 지불하고 다니고 있는데 과연 만족을 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8분이 응답해 주셨고요. 그중에 이제 3분 매우 만족과 만족 그리고 두 분만 지금 보통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만족한다, 상당히 괜찮다 라고 답변하신 걸로 제가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이제 등록금 대비였기 때문에 요것은 사실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선생님이 아이를 얼마나 잘 케어해 주시는 거에 대한 답변 될것 같고요. 왜 이렇게 만족하시냐, 어떻게 이렇게 만족하시냐라는 걸 저희가 여쭤봤을 때는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던 거는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한명한명 정말 케어해 주시고 자세하게 늘 답변해 주신다라는 부분들, 또 학교에서 조금 이런 조목조목 재미있는 어떤 축제라든지 활동들이 워낙 많아서 너무 만족스럽다라고 해주셨던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설. 특히 제주 국제학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영장에서부터 아이스링크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고 또 도서관들. 제주 국제학교도 그렇고 대다수의 국제학교들이 사실 도서관들이 굉장히 훌륭한데요. 이런 도서관에서 직접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책 읽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일과 안에 있어서 이런 시설들을 정말 누리면서 공부한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이런 등록금 대비 가성비를 보자면 가성비 있는 곳으로 부모님들이 또 학생들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들. 그러면 이런 가성비에서 아이들이 특히 아이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온 답변, 밥이 맛있습니다. 네, 학생다운 이야기죠. 그리고 다양한 활동,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교우 관계, 수업이 특히 재밌고 아이들끼리 이런 모둠 학습이 너무 재밌다고. 특히나 코로나로 화상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아이들끼리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를 통해서 그 여러 명 이런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끼리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런 토의를 하고 모둠 학습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국제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챙겨주고 팀 리더가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방을 오가면서 또 의견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감명 깊었다라고 하신 어머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나 시설들이 참 좋다. 또 공부 분위기. 도서관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었고 수업이 재밌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가장 마음에 든다고 꼽았던 것은 수업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문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답변을 그동안 들어왔던 것도 사실 포함을 했을 때 수업의 형태는 정말 두드러지게 나오는 답변이에요.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국제학교로 전학한 케이스에서는 특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 있죠. 코딩과 같이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국제학교에 가면 이런 과목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가 아, 나 이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볼래요 라고 하면 과학 프로젝트나 사이언스 프로젝트에서 선생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깊이 있게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허가하고 또 장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학생들이 주로 말을 했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자유분방하고 다리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게 학생들의 공통 의견인 것 같았고요. 저학년들에게서는 책 읽을 시간이 너무 많고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실제로 영어 수업이나 아니면 책 읽기 수업에서 아이들이 도서관 가서 원하는 책들을 마음껏 읽게 해주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저학년인데 국제학교를 다닌다라면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제학교 입시에 붙을 정도로 이런 리딩이나 또 독해가 되는 아이들은 이미 시험 칠 무렵에 어느 정도 책 읽기를 수행한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면 이미 챕터북에 제법 높은 수준까지 진입한 아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이 또래에 챕터북에 진입하고 책 읽기를 하고 있다면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이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강압적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데 그게 리더스북까지는 어느 정도 되더라도 챕터북까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책 읽기를 이미 좋아하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주니까 아이들이 다독할 수 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특히나 그전에는 좀 뻔한 책들이 많았다면 해리포터라든지 또 그 이외에 뭐 매직 트리 하우스라든지 이런 책들이 많았다면 이제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조금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책이지만 그림도 너무 재미있고 또 멋있고 하는 과학 도서들, 논픽션 책들, 또 신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국제학교 공부는 쉬운가? 이거 사실 우리가 관심이 가지요. 요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 이번 설문에 참여한 아이들이 이제 킨더에서 중등 2학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75% 네, 쉽습니다. 그리고 25%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명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설문에 10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를 했다면 확신하건대 공부가 어렵다 또는 쉽지는 않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사실 풀 IB 학생이었기 때문에 압니다만은 11학년부터 이제 IBDP라고 그러죠. 그 풀 IB 과정을 겪게 되면 읽어야 할 것도 많고 써야 할 페이퍼도 많고 또 연구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AP, SAT로 가는 아이들마저도 사실 11학년 때부터 SAT2 준비하고 SAT 준비하고 사실 10학년 때나 9학년 때부터 들어가긴 하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부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학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맵 테스트 정도만 치고 맵 테스트는 한 1, 2학년 국제학교에 익숙해지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수월하고 재밌게 다니고 있다라고 이제 아이들이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제학교는 그렇습니다. 합격을 해서 학교를 다닐 경우에 영어만 어느 정도 된다면 공부를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상위권 학생들은 어느 국제학교에 있다든지 간에 거기서도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하고 어느 정도 일찍 이런 SAT나 아니면 SSAT나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이제 네 번째 질문이죠. 면학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압도적으로 네, 매우 우수 37.5%, 우수 62.5%. 학년이 올라가면서 사실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아이들끼리 이렇게 좀 재미 위주로 좀 몰리는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은 참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모두 다 전원 매우 우수가 아니라고 해서 학교 분위기가 나쁘다라는 건 절대로 아니죠. 보통도 있고 그렇지 않다 나쁘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압도적으로 좋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또 앱으로 공부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사실 공부 분위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던 곳이 어떻게 보면 국제학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에서도 아이들의 어떤 진중한 태도와 서로의 분야를 분야와 또 공간, I'll give you space to do what you want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분야나 공간을 존중해주는 이런 분위기는 이런 문화를 부모님들께서는 특히나 높이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좀 더 챙겼어야 했을까? 이 질문도 사실 관심이 많이 가실 겁니다. 국제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더 챙겼어야 했을까? 아니면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준비 과정에서 또는 합격한 이후에 이런 걸 좀 챙겼어야 됐다라고 이제 질문이 갔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것을 좀 더 챙겼어야 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라서 언제든지 화상 수업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사실 종이 프린트물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PDF 파일을 받아서 거기에다 바로 답변하고 또 선생님에게 바로 전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더 알았어야 했고 구글 미트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구글 클래스룸 안에서 자기가 활동을 하다가 구글 미트로 바로 넘어와라 하면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집에서 이런 걸 연습할 수 있도록 좀 챙겼으면 좋았는데 그러한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좀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다. 또 준비가 좀 덜 됐던 것 같다. 요거는 특히 이제 올해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쓰기 준비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말하기에서 문법이나 또 학교에서 미국 학교나 이런 국제학교 학제는 사실 제출한다 그러면 거의 다 써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좀 더 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 그래야 문법이나 또 다양한 어법, 또 어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지 않았을까. 인터뷰 연습, 말하기. 학교 준비도 그렇지만 학교 다닐 때도 결론적으로 화상 수업할 때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치고 나가서 너 선생님 저 이거 이해가 안 됐어요. 말을 할 용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셨고요. 폭넓은 읽기. 국제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역사도 과학도 사회도 다 영어로 배우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완벽하게 국어를 안 배워와도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1학년 1학기 때부터 과학책은 수학책은 쌍받침 있는 글자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폭넓은 읽기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어떤 사전 공부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 어릴 때는 문학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Elephant and Pig 같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읽지 non-fiction은 잘 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자신문을 좀 읽게 한다든지 non-fiction reader를 좀 읽게 해서 아이에게 읽기의 폭을 좀 넓혀주면 좋았을 것 같다 하셨고요. 라이크에서 잘 챙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도 있고 책 읽기 아주 많이 읽는다. 그리고 책 읽고 요약하는 연습 이거 과제에 대한 거죠. 그리고 말하기 연습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아쉬움은 이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것 그리고 쓰기에 대한 것 꾸준한 쓰기 연습을 통해서 기초 문법 예를 들자면 이제 주어 동사를 구분하고 시제 인칭들은 기본적으로 좀 해놨어야 됐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 의견을 한 가지 더하자면 형용사라든지 부사라든지를 더해서 문장의 어떤 정확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구두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챙겼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이크에서 진행했던 국제학교 재원생 부모님 그리고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답변 드렸고요. 상당히 만족스럽게 다니는 것 같지 않나요? 국제학교 가성비도 있고 아이들도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다양한 것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고 라이크를 통해 국제학교를 대비하고 있는 많은 학생과 또 학부모님들 올 한 해에도 많은 성장과 성취, 목표 성취, 합격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